템포, 이탈리아어로 시간이라는 뜻이며 음악에서는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또 알레그로와 안단테처럼 음악의 템포를 나타내는 지시어를 빠르기 말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기 말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가 중복되는 빠르기 말들이 여럿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매우 빠른 템포를 의미하는 프레스토와 비바체가 그러하죠. 하지만 속도는 비슷할지언정 두 빠르기 말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빠르기 말은 절대적인 속도값이 아닌 음악의 뉘앙스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빠르냐가 아닌 어떤 느낌으로 빠르냐, 프레스토와 비바체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늦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이 느낌이 프레스토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 대표적으로는 월광으로 유명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의 3악장이 있죠. 반면 비바체는 생기 넘치는 활기찬 음악입니다. 흑건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10의 5번이 대표적인 비바체 템포의 음악이죠. 이 둘의 차이는 합성어를 만들 때에도 보이는데요. 활기찬 템포를 의미하는 알레그로의 경우 비슷한 뉘앙스의 비바체와 결합해 알레그로 비바체로 사용되는 반면 열정적으로라는 의미의 콘푸오코나 격정적으로라는 뜻의 아지타토는 프레스토와 결합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럼 이 음악은 프레스토일까요? 비바체일까요? 하는 듯한 느낌의 쇼팽의 전주곡 16번, 당연히 프레스토입니다. 이 음악은 어떤가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인 호두까기 인형, 명랑한 분위기가 비바체임을 알 수 있죠. 클래시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